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9월 13일인가요?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엑스원에 와서 지금 이끌고 잘 가고 있는데 7월 23일부터 방송을 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오전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생방송으로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 일부는 진정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또다시 점심 이후에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두 가지 제목으로다가 일부, 이부로 나눠서요. 강의를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공개 방송을 듣고자 원하시는 분은 엑스원에 오시면 그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종목들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수익 났는지 실제로 아주 짜릿하게 수익 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같은 경우 지금까지 125%, 삼화콘덴서가 348%, 에코프로가 199%, 원익이 230%, 일진다이어가 137%, 하나케미칼이 78%, 하이닉스가 146%. 아직도 우리 유료원들은 절대로 추가 매수하는 있어도 매도한 종목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가치 투자로 안내하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제가 6월 달에 집중 매수했습니다. 15일 날부터 20날, 그 다음에 30일 날 연속 매수해서 지금 140, 오늘도 신고가를 냈지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건 뭐죠? 중요한 종목, 시장이 상승할 때 주도주로 갈때 강력하게 보유하고 들고 가서 또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 갔다는 사실이죠. 에이, 정말일까요? 나중에 계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온 계좌들이 실제로 있고 추가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지요. 그 다음에 종목이 일단 우상향으로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꽃을 뽑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꽃을 뽑아다가 잡초를 키우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이익 났다고 거의 잘라서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또 나간 거 있다는 것은 템플턴이 우리 유료원들을 기업의 가치를 믿는다면 더 이상 들고 더안 간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요. 그런 것이 진정한 큰 수익을 내는 텐베거를 먹는 방법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리딩하고 리딩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주가 그동안에 또 조정했던 것들이 강력하게 나갔죠. 뭐 수소차라고 그래, SOE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26달러가 유가가 떨어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고 각오가 있었어. 지난번에 95,000원대, 여기는 아니군요. 95,000원대 또 추천해서 지금까지 들고 간 종목이고요. 또 마찬가지로요. 롯데케미칼도 역시 꾸준히 저점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오늘 신고가를 또 냈죠. 화학주가요. 역시 마찬가지 일진다이어 수소주라고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수소주인지 아닌지 좋은 종목 매수해서 지금까지 간게 언제죠? 꾸준히 사서 지금까지 마지막 추천할 때가 여기였습니다. 8월 23일 날 역시 강력하게 나갔죠. 자그마치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동영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계좌도 보여드릴 겁니다. 또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나간 것이 원익 IPS가 그동안에 250%가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나가지요. 이게 얼마죠? 230% 나와 있습니다. 이건 2015년 12월에 무방에서도 준 종목입니다. 거의 유료회원하고 무방하고, 아, 전문가님, 유료회원은 많이 싸게 사주고 무료 방송은 공짜로 안 줬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줬는데 유료원이 조금 더 수익이 5%나 아마 7% 더 수익이 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매수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떨어질 때 테라세미컨을 합병한다고 그럴 때 추가 매수하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온 종목입니다. 강력하죠. 물론 그 전에도 유료원들은 계속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다 두려워할 때 제가 강력하게 추가 매수해라. 왜? 이미 합병할 때 반대 매매로 원익 IPS가 22,750원에 반대 매매로 매수할 조건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팔아야 되는 거야? 2만 원에?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강력 주장해서 지금까지 들고 온 종목입니다.
자, 역시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에코프로가 오늘도 강력하게 또 나갔죠. 이게 뭐죠? 좋은 종목을 이렇게 해서 쭉 추가하면 여기서부터 매수했나요? 예, 3월 아마 20일쯤 처음 추가 매수한 거죠. 여기서 앞에 샀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에코프로가 강력하고, 오늘 전기차 주가 아주 그야말로 급등 시세를 전체적으로 해줬습니다. 어떤가요? 아직도 투자 방법을 주도주가 하는 걸 모르는가요? 아나케미칼은 어땠나요? 아나케미칼은 뭐 노골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못깔때 우리 유리원들한테 처음 추천할 때는 여기였습니다. 매수가다 보면서 또 사라, 또 사라. 그럼 여기서 계속 박스권에 움직일 때 박스를 깨지 않으면 계속 산다. 그래서 꾸준히 가는데 제 나중에 산 사람이 지금 최근에 산 사람이 여기서 사서 35% 수익 나 있고요. 여기 산 사람 벌써 78% 수익 나 있습니다. 그럼 팔았나요? 아니요. 가는 종목을 왜 자르죠? 이것이 큰 수익 나는 지름길이라는 건 지금까지 유리원들을 리딩해가고 있는 저의 투자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직까지도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준 회원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사막콘덴서는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예, 200몇 프로가 났죠. 끊임없이 처음 살 때가 여기였습니다. 제가 2000 여기서 처음 사서 또 사고 또 사고 박스 돌파니까 또 사라. 그다음 박스 돌파 또 사라. 그다음에 떨어졌지요. 근데 또 샀습니다. 또 사라. 그다음에 여기 결정적인 순간에 또 샀지요. 근데 얼마나 나갔을까요? 이렇게 무서워서 잘라먹고 끝내버렸나요? 천만에요. 템플턴은 더 샀습니다. 지금 오늘 급등 나갔죠. 마찬가지 우리 산업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전문가님, 나도 샀습니다. 나도 샀습니다. 또 사. 걱정하지 말고 또 사. 또 삽니다. 또 삽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기 나갈 때 샀고요. 여기 이미 제 방에 오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산 겁니다. 사서 들고 와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했다가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샀다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 오시는 분이 여기 오신 분입니다. 마이너스 37%가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왜 어떻게 걱정하지 마. 들고 가세요. 비중만 지켰으면. 자, 이제부터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들어갔습니다. 또 매수했습니다. 또 매수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이요. 지난번에 여기서 제 방에 무료 방송하는데 42% 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급등 나갔으니까 뭐죠? 거꾸로 50 몇 프로가 났죠. 아마 52%나 55% 나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투자 방법을 배우고 강력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되는 거지. 무슨 실적도 부진한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요? 오늘도 진단하면서 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제 방에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다른 방에 갔다가 이걸 매수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아유, 전문가님, 이거 뭡니까? 이거 먹으려고다가 어떻게요? 아팠고요. 이거 먹으려고다가 신저가 깨고 종목, 동전 종목 샀다가 지금 얼마나 아플까요? 얼똥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저가 깨고 내려가는데 이거 붙들고 있을까요? 상 나간다고요? 차트가 뭐 말해줬다고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까지 제가 추천한 종목들의 수익 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려고 어떻게요? 주식 전도사가 된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행복한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겁니다. 자, 공개 방송이 이렇게 또 나간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시면, 엑스원에 오시면 이런 멋진 수익 난 것이 어떻게 갔는지 제대로 알고 진정한 투자, 가치 투자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두 번째,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는 제목으로 1, 2부로 하루 종일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자, 함께 오셔서 x1.co.kr로 템플턴을 찍으면 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13일 수요일 날입니다. 잊지 마시죠. 다 함께 멋진 수익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올바른 가치 투자를 가는 방법, 그것을 배우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